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오늘 저희 카페에 이건 원래 제가 댓글로 달아드렸었는데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. 아니,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런 거 솔직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. 내가 보기엔 이걸 모르 여기 이렇게 모델링까지 다 해놓고 스퍼기어랑 폴리랑 이게 18로 설계했는데 왜 17.49로 나와요? 이 맨 처음에 이런 질문 한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. 초반에는 그런 같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많아요. 물어보는 사람이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.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왜 모를까요? 이거는 뭐 이렇게 배치까지 해놓고 다 팀까지 뽑아놓고 이게 왜 17.4? 당연히 이거는 17점 단위로 나온 게 당연한 거죠. 이거를 참 봅시다. 자, 폴리 구멍 이렇게 했죠. 구멍 있으면 자. 당연히 얘 구멍 뚫을 때는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자, 스케치를 할 때 뭐 13이다. 정확하게 이제 이거 설계를 하죠. 그다음에 키움을 파죠. 근데 얘는 당연히 여기 키움을 파면서 여기 키움을 파면서 여기 끝에 원 끝이 날아가죠. 그럼 당연히 얘를 단면에서 옆으로 뽑으면 얘가 나온단 말이지. 얘가 못 깎기를 잠시 자 끌게요.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. 이 치수 그냥 이렇게 팀을 뽑아놓고 13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이거는 당연히 안 나오지 이거는. 배치를 해봅시다. 배치 자 여기서 뻔히 제바도 안 나오는 건 보이는데 잠시만요. 뭐 폴리를 아무거나 뭐 폴리나 뭐 똑같아요. 폴리나 스퍼기 하나 키우면 똑같으니까. 얘를 우리가 뭐 단면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래 보이겠죠?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건 조립용 못하게 한 거고 이렇게 6.5 반지름 13이죠. 지름 13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딤을 이렇게 뽑았어요. 그럼 당연히 13이 안 나오죠. 왜 여기 날라간 곳이니까 날라간 곳이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. 얘가 이렇게 생겨 먹을 수가 없겠죠. 당연히 키오를 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1을 뽑아봤자 이거 얘는 지금 지름이 10짜리죠 10이 안 나와요. 안 나오지.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이게 어떻게 10이 나와요?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을 수가 없는데 여기 구멍을 파버렸는데 얘가 여기서 이 선이 있을 수가 없겠죠? 이 선은 뭐냐면 이 선이잖아. 이 선 여기 있는 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넣을 때 대충 이렇게 넣고 뭐 이거를 뭐 기어 맞춤 공차가 있다 그러면 뭐 에지 7을 줬다 그냥 10으로 바꿔야죠. 10으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얘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X로 깬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지우고 얘만 이렇게 넣는 거잖아. 반만 뭐 대칭으로 맞죠?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넣는 거고 뭐 딱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이렇게 배치할 경우지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면 이제 키옴이 이제 이거는 왜 이래 배치하냐면 요 밑에 이제 멈춤 나사 체결되는 데인데 얘를 세워서 하면 이 멈춤 나사가 이제 2D에서 배치해서 안 보여요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
저기 저 폴리 넣고 스프로킷을 하죠. 자, 얘가 지금 이렇게 배치하는 애들도 있어요. 이렇게 배치해서 지금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스프로킷인데 키움이 이렇게 나 있고 이래 돼 있죠. 이렇게. 그러면 얘는 쟤는 배치할 때 배치할 때. 이렇게 돼야겠죠? 이렇게 보여야 돼요. 이렇게 투영을 옆으로 빼보면 키움이 이제 얘는 이쪽으로 오죠.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배치가 돼야겠죠. 근데 얘를 이렇게 배치 안 하고 이게 잠시만 색깔을 바꿉시다. 그냥 이렇게 배치를 안 하고 저거를 이렇게 한 번씩 배치해서 우리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이렇게 키움이 이제 이게 멈춘 나사 밑으로 보게 배치를 하지. 이거는 멈춘 나사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중요한 키움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.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답지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. 얘는 투영 이렇게 여기서 키움만 딱 잘라서 쓰는 거지. 이렇게 배치하면 안 돼. 이 키움이 안 보이잖아. 응? 안 보이죠? 키움 파인데가 안 보이잖아. 얘는 보이더라도. 얘처럼 배치해야지. 이 키움 파인 부분이랑 얘랑 이렇게 보이겠죠?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고 얘는 정답이 아니겠지? 이렇게 배치해놓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키움이 보여야 돼. 이럴 때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채면 정확하게 저 반지름이 지름이 나와요. 왜냐면 키움이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15가 정확히 나오겠지.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니까. 얘 같이 이렇게 멈춘 이게 이렇게 나 있는 경우는 키움을 위로 배치하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저기 사라져 버려. 보세요. 뭐 이렇게 배치했죠. 키움이 위로 오게. 안 보여. 사라져버렸지? 얘는 또 아까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, 당연히. 왜냐면, 소수점 다이어 나오겠죠? 이거는. 당연한 거야, 이거는. 이건 뭐 물어보고 사실 거할 것도 없지.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, 이게 당연히 소수점으로 나오지. 여기서 여기까지. 이 선이 이 선인데, 이게 정수로 나올 수가 없겠죠, 당연히. 얘 같은 경우에는, 이 배치는 정수로 나오겠고, 아시겠죠? 그렇게 되면 팀을 뽑을 때, 여기서 뽑으면 이렇게, 뭐, 딱 정수로는 17로 나오겠다. 당연히 여기서까지, 이 선이니까, 요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 H7을 붙이면 되겠고,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놓고 얘를 반을 잘라야겠죠. 왜냐면 여기 얘 끝이 진짜 여기가 아니잖아. 얘는 어차피 여기 날라간 거라고. 당연히 날라간 거죠. 여기서까지, 여기까지 거리인데, 이게 뭐 ATC 금이나 뭐 3 CAD 2D로 바로 그려본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. 왜냐면 당연히 이선이고 이선인 걸 아니까 이게 당연히 이건 당연히 10이 아니다. 다 당연히 알 수 있죠. 이걸 왜 모르나요?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안 물어보는데 바로 3D를 배워버린 사람들은 2D를 잘 모르니까 이게 정수랬는데 이걸 왜 정수로 왔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.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물어보더라고.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딱 정수로 나오게 이렇게 정수로 나왔는데 이걸 또 X를 깬 다음에 아 전 키움 뭐 저렇게 그래야지 한 다음에 이걸 또 이레이즈로 치우고 있는 화상은 없겠죠.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화상은 없겠지.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. 얘는 막 딱 맞잖아 원래 이 거리인데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반단면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. 대칭을 하면 안 되겠지. 얘는 대칭을 해주고 이거 대칭은 왜 해줘요? 또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. 얘는 대칭을 하면 왜 안 돼요? 당연히 하면 안 되지. 이거는 여기 바로 나왔는데 얘는 대칭을 하면 안 되죠. 이미. 얘는 대칭을 왜 하냐면 뭐 치수를 이렇게 뭐 뽑았다 치면 이게 정확히 나오겠죠. 3, 4, 4겠네요. 얘는. 뭐
공차 같은 거 넣을 때 얘는 여기서 우리 공차를 이렇게 넣었죠. 이렇게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얘는 만약에 양쪽 다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넣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 다 같이 양쪽 다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넣는 경우는 한 개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넣는 경우는 양쪽 다 넣어야 되는데 반만하면 이제 이쪽만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. 반대쪽도 똑같으니까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 정수를 안 넣는지면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